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성 중독서. 사람을 보이지 않게 죽이는 살인이거든요. 개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활 속 중금속의 실체. 기준치를 안 넘었다고 해서 괜찮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황폐화한다. 생활 중금속의 공포. 중금속은 우리 주변 가까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도 중금속이 있죠. 매일 우리는 대기 중에 수은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들이 쌓이면 우리 몸의 이로운 미네랄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치명적인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중금속 오염 실태는 어떨까? 혈중 수은 농도는 독일, 미국에 비해 한국이 4배 이상 높고 카드뮴 역시 독일과 미국 등지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차 매연에는 카드뮴이 들어있고 봄철 황사에는 비소가, 실이 벗겨진 낡은 양은 냄비에는 알루미늄이, 또 참치 같은 큰 생선에는 수은이 들어있고요. 공장 폐수와 배기가스에는 납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중금속이 일으키는 질병 역시 다양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이제 자고 나면 좀 무기력하고 늘어나고 몸이 좀 무겁고 가끔 그냥 머리가 어떤 이상도 없이 그냥 무겁고 뒷머리가 좀 땡기는 것 같으면서 그런 게 좀 보여가지고 31명을 대상으로 모발 검사, 스트레스 검사,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피검사자의 55%는 수은에, 10%는 알루미늄에, 35%는 바륨에 허용치 이상으로 노출돼 있었다. 중금속이 쌓이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납이나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은 뇌에 침투해서 사람을 공격적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지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모든 종류의 수은은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수은이 신경세포와 결합해 신경섬유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알츠하이머 환자는 중금속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중금속은 뇌세포 파괴를 가속화시킨다. 납은 정상적인 아이들의 지능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2000년 미국 존스홈킨스 대학에서는 체내 납의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납의 농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에 비해서 무려 5년이나 빨리 늙는 것으로 나타났죠. 중금속 중독이 심각해서 빠른 배출이 필요할 경우 체외로 강제 배출시키는 방법에는 킬레이션 요법이 있다. 정맥주사를 통해 중금속과 결합, 배출하는 약물을 공급한다. 킬레이션은 발톱이나 집게로 잡아챈다는 의미로 몸에 축적된 중금속을 잡아서 꺼내는 치료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양소의 균형. 아연이라든지 또는 비타민C와 같은 이런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카드뮴이나 납이나 수은이나 이런 독성 중금속이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이게 또 이 영양 상태가 부족함으로 해서 오랫동안 우리 몸에 어떤 그런 남게 됩니다. 밤감기가 길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 필요한 영양성분은 더 부족해지고 불필요한 어떤 독성 중금속은 오랫동안 우리 체내에 머물러서 우리 해로운 어떤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어떤 그런 균형 잡힌 어떤 밸런스가 어떤 그런 고루고루 유지된 그런 영양 상태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급성 중독은 생명이 위급해서 전문의에게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꾸준하고 일상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발견되고 있는 중금속 중독의 사례들은 대부분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중금속이 그 원인입니다. 중금속 중독은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이 결합된 범지구적인 고민이 있을 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